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도로주행시험에서 통행구분 관련된 감점 항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도로주행시험 보시다 보면 감점 항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통행구분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출발 관련해 가지고 감점 항목 말씀드릴 때 요게 채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 화면에서 화면을 전환하면 통행구분 감점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지정차로 준수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 금지, 차로 유지 미수, 뭐 차체 감방, 이렇게 감점 항목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정차로 준수 위반 7점짜리 수동 감점 항목이다. 수동 감점 항목. 지정차로 준수 위반은,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도로가 있죠? 도로가 1차로, 2차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는데, 자, 500m 이상 직진만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500m 이상 계속 직진할 경우, 이종 같은 경우는 1차로를 주행하든 2차로를 주행하든 상관이 없어요. 감점 안 먹습니다. 하지만 일종 시험 보시는 분들은 500m 이상을 계속 직진해야 되는 도로일 경우 1차로로 진행하면 감점 7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단 시험장이나 학원마다 도로가 복잡해서 지정차로 위반 감점 안 주니까 그냥 1차로 진행하세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시험 전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규정을 잡기에는 500m 이상을 계속 1차로로 직진하는 경우에는 2차로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멘트가 듣고 이제 1차로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을 경우만. 그래서 이거 시험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장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감점 항목입니다. 7점짜리 감점 항목이고요. 이 감점은 자동 감점이 아니라 수동 감점입니다. 말 그대로 감독관이 버튼을 눌러서 감점 주는 건데, 앞지르기를 할 때는 왼쪽 좌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중앙선이 있죠? 근데 앞에 트럭이 느려요. 나 이 트럭을 추월해야 되겠네. 너무 느리네. 해서 우측으로 이제 앞지르기를 합니다. 이때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이 차가 느린데 그럼 오른쪽으로 못 가나요? 갈 수는 있어요. 단지 우측 추월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우측으로 내가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진로 변경으로 가야 돼요.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우측으로 이제 이 차를 추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면 감점이 되는 거고, 이 차하고 이 차 속도에 맞춰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로 변경을 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깜빡이 켜고 바로 이렇게 팍 들어가면 이거는 우측 추월, 앞지르기 금지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도 앞차의 안전거리, 우리 일반 국도에서는 뭐 60km로나 뭐 50km로 주행할 때는 앞차의 안전거리는 30m에서 40m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0m 이상을 떨어진 이 거리가 떨어져서 그때 깜빡이 켜고 30m 주행할 수 진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차가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충분히 어쨌든 진행을 해서 깜빡이 켜고 가다가 적어도 이쪽까지 오셔가지고 왼쪽을 보고 안전하면 이때 진로 변경.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 같은 앞지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칼치기 같은 이런 거는 감점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7점 감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 세 번째는 끼어들기 금지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자, 끼어들기 금지는 뭐냐면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좌회전해서 이제 깜빡이 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들이 막 밀려 있는 거예요. 나는 좌회전해서 미리 여기서 뒤에서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길을 놓친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여기서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앞에 가서 들어가도 된다고 배웠는데 근데 차가 밀려 있는 거야. 하필 시험 보는데 차가 막 밀려 있어요.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있으면 끼어들 금지 감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점뿐만 아니라 여기서 끼어들다가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킥보드가 지나가거나 이 차 양보를 안 해줘가지고 난 끼어들기 하려는데 이 차가 막 밀고 들어서 빵 소리 내면은 사고 위험으로 실격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래서 감점만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실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앞지르기 금지도 마찬가지예요. 앞지르기 금지하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면 실격까지 되는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실격 처리까지 돼버리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점 항목 플러스 사고 위험이 있으면 현저한 사고 위험이랑 실격 항목이 좀 있다.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격될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해두고 안전하게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진로 변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제 1차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차로가 직진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옮겨야 돼. 난 직진을 해야 되니까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차가 이렇게 밀려 있어. 신호가 걸려 가지고 여기 빨간불에 들어와서 신호가 밀려 있는데 이쪽인데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끼어들기 금지겠죠. 실선 같으면 끼어들기 금지 플러스 실선에서 진로 변경 금지까지 해서 감점 두 개를 먹는 거고, 마찬가지 끼어들기 할 때 양보 안 해줘서 사고 위험 있으면 현장 사고 위험으로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감점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 위험까지 있으면 감점을 주변교통방해까지 다 먹는 거, 연달아 그냥 감점이 막 세네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차로 유지 미숙, 5점짜리입니다. 차로 유지 미숙은 뭐냐면, 우리가 주행하다 뭐 직선도로나 뭐 좌회전 유턴할 때 뭐 유도선이 있어서 차선과 차선 사이 이 도로를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밟거나 오른쪽으로 쏠려가지고 화물 트럭이랑 부딪힐 것 같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 감점 또는 실격까지 돼서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차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운데로 똑바로 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왼쪽으로 약간 쏠린 거예요. 쏠렸다 해서 감점을 주지는 않아요. 약간 쏠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을 밟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을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이 딱인데 이 중앙선을 안 넣고 오른쪽 약간 화물차들이, 버스들이 약간 이 선을 밟고 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 내가 왼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위험 있죠. 그러면은 실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화물차가 선을 밟고 있거나 트레일러가 선을 밟고 있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면 내가 오른쪽으로 약간 선을 안 봤더라도 쏠려서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건 가운데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통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 화물차가 서 있다고 해가지고 서 있다 해서 나도 같이 왼쪽으로 쏠려서 가버리면 이건 사고 위험이 있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격까지도 된다는 거. 차로 유지라는 건 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똑 중앙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오토바이가 선을 밟고 서 있거나 뭐 변수들이 많겠죠. 거기에 맞춰서 주행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로 유지 미숙 감점 5점입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을 보고 하시는 거지 가운데로만 무조건 간다 해서 감점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우측 안전 미확인 감점 7점. 이거는 뭐냐면, 자, 나는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멈췄죠. 중립 놓고 기다리고 있겠죠. 자, 초록불 들어와서 출발하는데 우측 좌측 확인 안 하면 이걸 감점 주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봐줘요. 근데 출발할 때, 기어넣고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 요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일 때는 여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이제 딱 바뀌었는데 오토바이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쾅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화물차TV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땐 좌우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문학원은 웬만하면 봐주는데 공단 시험장은 딱 이걸 규정 짓고 감점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감점 주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기어넣고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 마찬가지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으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근데 우회전하는데 뭐 초록불이라 진행신호예요. 진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이때도 오른쪽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고 킥보드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안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안전 확인을 안 하면 뭐 우회전이 됐든 멈춰서 정차 후 출발을 할 때든 우측 안전 확인을 안 하면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측 안전 확인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도로 교통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m 간격 미유지. 이건 뭐냐면 앞에 전방에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가 있으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 버스 때문에 못 가죠, 그죠? 그럼 뭐 기다렸다 가도 되는데 버스가 아예 그냥 불법 주정차를 한 상태다. 그러면 피해 가야 돼요. 피해 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옮겼다가 이때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1m를 유지 못하고 너무 바짝 붙어서 이렇게 피해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1m 유지를 못하면 이런 거 감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측 차폭감 1m 유지를 못할 경우, 그래서 감점 주는데, 요거는 특히 이제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 많이 감점 먹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하고는 조금 유두리가 있습니다. 뭐 사고 위험만 없으면. 근데 공단 시험장 같은 경우는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걸 칼같이 좀 지키니까 충분히 공간을 띄워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때도 너무 붙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핸들 조작 미숙 감점 7점짜리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 감점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수동이에요. 수동 감점입니다. 이것만 예, 자동 감점이에요. 자, 핸들 조작 미숙 감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유턴을 할 거예요. 자, 유턴 신호 받아서 유턴을 하는데 핸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는데 뭐 논크로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가 풀 때도 마찬가지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당황해가지고 그 핸들 조작이 미숙한 경우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교차 파지라고 있어요. 핸들을 크로스하고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턴을 도는데 이래 돌리다가 손이 꼬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X자 돼 있죠. 제가 이렇게 꼬인 상태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핸들 조작 미숙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도로나 속도가 20km 이상 속도가 붙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은 기어봉을 잡거나 손을 내려놓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운전을 하시면 예, 핸들 조작 미숙 감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핸들 조작 미숙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위험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수동 감점에서 사고 위험이 있으면 실격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진로 변경 안전 미확인. 예, 크죠. 점수 10점 감점입니다. 자, 진로 변경할 때, 자, 왼쪽 사이드 미러 지금 한번 보이시죠? 자, 사이드 미러 봤을 때 뭐예요? 차가 트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안 보인 상태에서 내가 한번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트럭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숄더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숄더 체크 안 했다가 사이드 미러만 딱 보고, 진로 변경 하다가 빵! 하면 10점 감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실격처리예요, 실격처리. 예.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가 사각지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진로변경할 때 시선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좋으냐면, 자, 룸미러도 보셔야 됩니다. 룸미러 보셔야 되는데, 자, 공단 시험장 같은 경우는 룸미러 안 보면 감점 먹을 수 있어요. 자, 룸미러, 자, 보십시오. 이 룸미러 보는 이유는 뒷차가 먼저 깜빡이 켜고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로변경할 때 뭐부터 하죠? 정면 먼저 교통 흐름을 체크하고 1번. 두 번째, 깜빡이 켜. 그죠? 깜빡이 켰죠?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룸미러 체크. 자, 전방 교통 상황 확인, 깜빡이 켜. 2번. 3번, 룸미러 한번 살짝 체크. 그 다음에 4번. 숄더 체크 먼저. 4번. 숄더 체크, 그 다음 5번,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핸들 조작.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저 역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고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숄더 체크를 안 하면 감점 드는데, 자, 전문학원은 이게 룸미러 안 봤다고 해서 감점 잘 주진 않아요. 이게 룸미러 안 봐도 전문학원은 좀 어느 정도 너무 유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공단 시험장은 룸미러 안 보면 예, 감점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시험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사이드 미러하고 숄더 체크하면 잘해도 되나요? 물어보시고, 아, 룸미러도 보셔야죠 하면 룸미러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예, 감점 10점. 안전 미확인. 예, 중요합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까지도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예, 깜빡이 말 그대로 방향지시도 안 켜는 거예요. 이거 꼭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진로 변경 30m 전 미신호 감점 7점. 요거 이제 감점 많이 먹는데. 자, 전문학원은 어느 정도 유도가 있겠지만 공단 시험장은 거의 뭐죠? FM대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깜빡이를, 자, 켰어요. 자, 깜빡이 켰는데 감점은 안 먹었어요. 이제 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진로 변경을 여기서 내가 깜빡이 켰어요. 그러면 이 차선, 보이죠? 차선을 내 시야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사라지고 나서 진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뭐 여섯 개 사라져 상관없고, 근데 네 개 이하로 안 보였을 때 진로 변경하면 감점 먹을 확률이 큽니다. 깜빡이를 켜고, 그죠? 지금 깜빡이를 내가 켰어요. 그러면 아까 차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전방 교통 흐름 체크, 룸미러 체크,
숄더 체크,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보고, 차가 없으면 꺾고. 그러면 30m 이상을 진행했죠, 그죠? 그래서 감자 안 먹습니다. 그래서 꼭 30m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특히 면허 제치대 가시는 분들은 이거 왜 이걸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안 지키시면 감점 먹습니다. 이런 걸로 감점 먹지 마시고 법으로 규정된 건 지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진로변경 신호유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진로변경을 할 때 가끔 이제 핸들을 좀 급하게 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습관처럼 특히 면허 제치대 가시는 분들. 그럼 이렇게 확 꺾었다가 풀어버리면 깜빡이 꺼져버리죠. 이렇게 꺼져버리면 감점 먹는 항목이에요. 또 수도 감점인데, 그러니까 진로변경할 때 어떻게 사선으로 부드럽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끄지 마시고, 특히 면허 제치대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다가 이 정도만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꺼버리는 분들 많죠. 감점 먹습니다. 깜빡이 켜고 완전히 들어오고, 자 오른쪽 뒷바퀴까지 들어오고 하나 둘, 셋 하면 끄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30m 이상 또는 50m까지 우리가 보통 체크하는데 50m 이상을 깜빡이 키우고 계속 진행하면 신호 미중지, 이걸로 감점 먹어요. 그래서 보통 50m 이내에서는 꼭 깜빡이를 진로 변경 완전히 끝났으면 50m 이내에는 깜빡이를 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7점 감점 먹습니다. 자, 진로 변경 과다. 이것도 감점 많이 먹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깜빡이를 키고 한 개의, 여기 4차로죠. 한 개의 차로 옮길 때마다 깜빡이를 한 번씩 껐다 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킨 상태로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깜빡이 한 번에 몇 칸? 한 칸. 이것도 마찬가지 쭉 가다가 사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까지도 된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진로변경 금지장소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감점 7점감점 항목이고요. 자, 진로변경 금지장소 첫 번째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진로 깜빡이 켰다 치더라도 이렇게 진로변경하면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두 번째는 여기 만약에 실선이 있다면 실선에서 진로변경, 그죠? 그랬을 때 감점. 그 다음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면허 제치대 가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위반들이긴 한데, 뭐 부모님들이 면허 처음 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위반이에요. 자, 이 교차로. 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자, 교차로에서 그려져 있는 거는 차선이 아니에요. 유도선입니다. 유도선. 교차로에서 여기서 진로 변경하면 돼요. 유도선을 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걸 차선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유도선하고 차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진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감점 먹습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 금지 구간 실선, 그 다음에 교차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 네 에서 진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진로변경 미숙 감점 7점. 이 진로변경 미숙 같은 경우는 진로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좌측 깜빡이 켜고 진로변경을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진로변경을 이제 하려는데, 자 왼쪽을 봤더니, 자 봤더니 진로변경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뭐 아니면 뭐 더 갈게요. 더 가서 자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 차 빠른 거 아니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울증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하다가 뒷차가 빨라져서 막 이러다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빵 소리 듣거나, 아니면 이 차 지나가고 또 차가 와버리는 바람에 진로변경을 못 하는 경우, 감독관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안전해, 이 정도면 진로변경 할 수 있어, 근데 깜빡이 켜놓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교통 방해를 해버리는 거야. 막 이런 상황들. 진로변경 미숙. 그리고 진로변경할 때 뭐 핸들 조작이 불안하다든가 하다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로변경 미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행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이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감점 항목들이 자동 감점 항목들이 좀 있죠. 어떤 거 멈추면 중립,
10초 이상 대기 중립, 그 다음에 정차중 브레이크, 미제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자동감점 항목에 다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동감점은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딱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감점 안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교차로 통행 관련돼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도로주행 시험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